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날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번 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2월 첫날은 아주 빠른 회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또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라는 게 오늘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뭐 주식을 많이 사고 있지 않은데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뭐 아주 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굉장히 요새 잘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좀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오늘 움직임입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철렁했던 가슴이 다시 좀 추스러지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의 출발 흐름 한번, 출발이 아니죠.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70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000이 살짝 깨졌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3046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작하고서는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그 변동성이 아침에 뭐 한 1-20분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가 680종목이고 하락 종목수가 180종목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는 장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내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따뜻한 뜨거운 그런 코스닥 시장 연출이 되고 있고요. 25포인트 2.7%가 올라서 954포인트입니다. 저번주 초반에 1000포인트 역사적인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뭐 내리하락했는데요. 다시 1000포인트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 오늘 뭐 상승의 주역이 개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저번 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시장 잘 받쳤고 올라갈 때도 뭐 개인들이 올라갈 때 내가 가진 거 뭐 와장창 팔아서 상승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천억 팔고 있긴 한데 그 규모 자체도 뭐 아주 크지 않고 저점에서 팔고 있지 않기 저점에서 매수한 거 뭐 좀 높은 가격대에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매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5,900억, 이 중에 금융투자가 6,600억 사고 있는데요. 투신권, 3호, 뭐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았었던 것들 되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이 1,591억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5천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더 많이 사고 있어요. 3,400억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1,500억 순매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은 오늘 개인이 1조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먼저 내용들 보면 첫 번째로는 1월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대 증가니까 물론 이제 영업이수 감안해야 되겠지만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대형주들한테는 아주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요.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월달에 수출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1월 달에 수출은 2021년에 이제 경제 전망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1월 수출은 480억 달러입니다. 480억 1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잘했죠. 12월 달에 12.6%, 1월 달에 11.4%, 두달 연속 두 자릿수 때 상승. 이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닌데요. 두달 연속 두 자릿수 때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올해 1월 달은 영업일수가 하루 많아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 보면 6.4%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뭐, 그래도, 잘한 겁니다. 작년은 이제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때니까.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죠. 작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2019년에 실시해서 중국에는 이제 2019년, 2020년 1월부터 영향이 뭐 발병하긴 했으니까. 근데 뭐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진 않았었죠. 그래서 1월 수치치고는 꽤 잘한 겁니다. 1월 수치치고는 꽤 잘한 건데, 어디가 좋았냐. 일단 수출 단가부터 많이 올랐다라고 해요. 수출 단가가 29.9%나 올랐습니다. 와. 뭐, 고가 제품들도 많이 팔렸겠죠?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요. 이게 만약에 2월, 3월이 되고 나서는,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유가가 급락했다가, 이제 그, 역기저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3월부터는. 그런 것들 감안을 해야 되고, 업종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가, 조금은 이제 뭐 1월 초에 막 30%씩 증가하던 거에서는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평균 11.4%에 비해서는 두 배나 잘한 22%가 증가했습니다. 무선통신 58%고요. 디스플레이가 32%. 자동차가 무려 40%나 증가하면서 오늘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죠? 자동차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다 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발표가 다 났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더 이상 뭐, 실적이 어떻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분기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근데 이 1월 수출은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가 악재는 다 털어냈고, 2021년 보니까, 2020년보다 무려 40%나 수출이 증가했네?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될성 부른 다음에 떡잎부터 알아보지 않습니까? 1월에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무선통신, 반도체, 이런 업종은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1분기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2%, 평균보다 두배 잘했어요. 잘했죠? 미국이 무려 46%, EU가 무려 24%. 이게, 대미국 수출은요,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자동차가 끌고 반도체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도 업종은 이두 개가 될 거예요. 이두 개가 될 겁니다. 이두 개를 놓치지 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수출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를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강세를 보이는 이유, 반도체도 뒤이어서 막 쫓아가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와의 전쟁입니다. 앞서 셀트리온 무슨 일이냐, 이런 채팅창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게임스탑이 이제 공매도랑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뭐,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숏 스퀴즈, 뭐, 좀 어려운 얘기죠. 주식을 사서 되갚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막 급등하는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고, 코스닥에서는 HLB입니다. 얘들이 오늘 초강세의 흐름을 보였어요. 이유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라는
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매도와의 전면전을 공표하면서 막 뭐 셀트리온 1인 셀트리온 한 주씩 갖기 뭐 갖기 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면전을 공포하면서 셀트리온, HLB,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변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을 게 없어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작년 3월에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의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C사의 공매도인데요. 파란색은 공매도 거래량. 언제부터 사라졌죠? 이게 3월인데 3월부터는 사라졌죠. 공매도 거래량이 이만큼 있었는데 3월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금액 잔고, 공매도 잔고 금액 이거는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 겁니다. 한 3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매도 잔액이 3조까지는 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조 정도 되네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그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공매도 친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손실을 보겠죠. 그러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공매도 더 칠 수도 없죠. 지금 중지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뭐 HLB 이런 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매도 금지 연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금융위 회의가 2월 17일 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겠죠? 2월 17일 날 금융위 회의, 2월 달에 딱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뿐이 없어요. 딱 한 번 남은 게 아니라 딱 한 번 있다라고 해요. 이 금융위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공매도 금지 연장이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게임스탑 변동성과 함께 우리나라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영향세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상한가 제도가 있고 공매도 지금 작년 3월부터 아직까지는 금지하고 있어서 변동성은 뭐 미국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런 공매도 많은 종목들, 셀트리온, HLB 이런 종목들의 상승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MS가 2위다. 중국이랑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와, 정말 엄청 많이 따라왔습니다. SNE 리서치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인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국내 3사의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35%나 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35%. 그러면 이러면 전 세계 1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게 거의 다예요. 여기서 조사한 업체를 보니까 1위는 당연히 CATL입니다. 24%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3.5%. 엄청 많이 쫓아왔습니다. 작년 점유율 볼까요? 작년 CATL이 27.6%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10.5%예요. 뭐 경쟁이 안 되죠?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쫓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테슬라 모델3에 LG화학이 납품을 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다 쫓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제 고무적인 거는 다른 중국 업체, 일본 업체는 점유율이 다 박살이 났어요. 아주 이제 작은 업체들, MS 막 1, 2% 뿐이 안 되는 애들이 막 두 배, 세 배 늘어난 거 있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 이제 탑5? 뭐 탑10 안에 들어간 업체들의 점유율은 그 중에서 막 두 배씩 성장한 것은 국내 업체뿐이 없습니다. LG화학이 160% 성장을 했고요. 뭐 그러면서
파나소닉을 뛰어넘었습니다. 2019년도 2위가 파나소닉이었는데 얘들과 역전이 됐어요. 파나소닉 하면 대표적인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였죠. 근데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독점으로 주다가 규모가 커지고 기술력이나 이런 거 따져보니까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전이 됐죠. SDI 순위가 5위였는데 4위로 올라갔죠. SK이노베이션 5위권에 없었는데 5위로 올라갔습니다. 성장률 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이트론 도로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이트론이 포드의 쿠가, 폭스바겐, 파사트, GT 이런 쪽에 판매를 호조를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아마 공시가 난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의 3차 배터리 공급사에 선정이 됐다. 1차에 지금 아이오닉5에 들어가죠. 2차에는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들어갈 테지만 3차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3차에도 또. 그래서 이쪽에만 지금 30조 원의 수주를 받아놨다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SK이노베이션이 점유율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 그룹형,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뭐 지금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쪽으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도 2019년도에 7위였다가 2020년도에는 4위권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작년 하반기에는 뭐 5위권이다 막 그랬었는데 20년도에 4위권으로 판매량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중국을 맹추격하고 있고, 중국을 추격한다는 게 좀 쪽팔리긴 한데 얘들은 워낙에 자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맹추격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안 돼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오늘 SDI의 상승, 뭐 LG화학의 상승, SDI의 상승 이런 데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도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효성그룹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들이 지금 친환경 사업, 미래 산업, 이쪽은 ESG를 뭐 그러니까 환경과 소셜, 사회, 그 다음에 가버먼트,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 ESG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효성그룹이 이 환경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효성 TSE, TSE 맞나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상한가 갔죠? 스판덱스의 영업이익이 1248억, 영업이익률이 25.6%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25.6%? 아이폰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판덱스예요, 스판덱스. 의류 옷감입니다. 옷감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이 25.6%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해요. 왜냐면 스판덱스를 만드는 원자재, 비디오라는 이게 부타디에서 나오는 건데 부타디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온 뭐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판덱스의 재고가 8일치뿐이 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새 등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캠핑도 많이 가죠. 캠핑 이거 텐트 뭘로 만들겠습니까? 막 그런 걸로 만들 거 아니에요. 스판덱스는 누가 보더라도 아웃도어 제품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친환경 섬유 브랜드 리젠, 이게 페트병으로 만드는 거라고 해요. 이 옷이 요새 뭐 광고 같은 거 보셨죠? 페트병으로 뭐 커튼을 만들었다느니 이 그런 겁니다. 효성에서 친환경 섬유 브랜드 리젠, 이게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요새 나이키도 그렇고 막 친환경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굉장히 발빠르게 이 효성이 10년 전에 재도약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쪽이었거든요. 친환경, 이게 새로운 신소재 섬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 효성 첨단 소재 급등하고 있거든요. 수소 관련된
만약에 수소차가 나오면 탱크를 그쪽에서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탱크를 만들 때 소재를 납품한다라고 하고, 전기차용 타이어 케플라이 부분에 아라미드 소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다가 수소 튜브 트레일러, 그러니까 수소를 운반하는 수소 트럭이죠. 수소 튜브 트레일러, 여기에도 탄소 섬유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친환경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친환경 하면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 1,000원이더라도 PER 10배 곱하면 만원이잖아요. 주가가 이익이 1,000원일 때. 근데 멀티플을 20배 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친환경이면. 그러면 이익 1,000원이더라도 이게 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2만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멀티플을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이 친환경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효성도 급등하고 있죠?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김진 차장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시장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브리프 김민진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 시장에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타났었던 4일간의 주가 조정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1월 달에 수익 나신 거 다 털어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원금 대비 마이너스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4일간의 조정, 특히 이제 종목군별로의 낙폭이 꽤 컸었던 조정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나락 속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었죠. 뭐 시장은 항상 공포심을 이겨내는 투자자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공포심의 극대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에서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겠죠. 사실 뭐 아침 시황을 제가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 나가면서 9시에 이제 주식 브리핑을 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팔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예. 사실 아침 같은 경우는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이너스로 좀 흔들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개장 출발 시점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정말 게임스탑이라는 헤지펀드 이슈와 MSCI 쪽의 싱가포르 상장 폐지 때문에 나타났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주식 팔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가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즉
투자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 자산들 혹은 전체 계좌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하면서 변동성이 큰 것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부터. 베팅 금액을 좀 줄이면 됩니다. 투자 금액을 좀 줄이고 안전해질 때까지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또 확대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도광양회님, 예, 처음 뵙습니다. 반갑고요. 미셸미엘님, 예, 니콜라님, 자치기님, 김현정님, 이루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안경 안 바뀌었어요. 예, 안경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시장 언제부터 하냐 얘기를 주시는데 저희 8시 50분부터 시작이에요. 8시 50분부터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40분까지 방송을 합니다. 내일은 이제 아침 시황과 함께 제가 또 9시 20분부터 대포차 시간 진행을 할 거예요. 대포차 제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메인창 들어가셔서 대포차 코너가 뭔지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계시나요? 올리브 메인님, 스노우볼님, 그리고 전대미무님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좀 뭔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오늘 뭐 시가총액 최상단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주가 상당히 좋았었죠. 아이오닉7에 탑재를 한다. 뭐 현대차와 SK가 배터리 동맹을 가져간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EV, 차 이름이 EV예요. 그리고 뭐 현대차는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러한 차들이 이제 뽑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좀 가져간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잘 간 기업들이 있어요. 오늘 기아차가 굉장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하려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물려도 이런 거에 물리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아차는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하루 만에 9% 가까운 주가의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아까 뭐 박재영 차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가셨지만은 저희 지난주 금요일날 곰차장 시간에 효성 TNC 했던 거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만약에 효성 TNC 타세요 라고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 효성 TNC 그리고 뭐 효성그룹주 이러한 기업들 좀 얘기를 드렸었고 사실 효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 곰차장에게 물어보사 시즌1에도 효성그룹주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 부담감만 떨쳐낸다라고 한다면 과연 비싼 종목이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비싼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오늘 저는 리포트를 사실 효성 TNC를 많이 읽었어요.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목표가에 말도 안 된다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목표가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와, 근데 주가를 이렇게 땡기네요. 대단했죠? 저희 김진우 수석께서는 뭐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7% 가까운 주가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군들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 하락한 종목군들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느냐. 오늘 뭐 인버스 2X에서 뭐 은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지금 이제 다음은 은이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현대 BNG 스틸이 15% 가까이 급락을 했죠. 워낙 주가 급등을 했어요, 사실. 예. 현대 BNG 스틸 LG아웃시스의 자동차 사업부 인수한다는 부분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함께 오늘 좀 흔들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종목군들을 보면은 오늘 사실 주가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큰 종목군들 주가가 빠지고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죠. 네. 지난 금요일 날 거의 뭐 20%에서 마이너스 15%로 끝났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뭐 코스피 200 쪽에서는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일부 BGF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오른쪽에서는 세방전지나 이러한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들 꺼내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선조정 그리고 수급이라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머니투데이 나가서 오늘 팔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가장 큰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주간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5.2% 빠졌어요. 코스닥 5.2%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8% 밀렸고요. 코스피도 역시 8% 가까이, 7.5% 가까이 밀린 하루가 오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해서는 두 종목 모두 상당 부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해외 증시는 어땠느냐? 물론 이제 해외 증시도 안 좋긴 안 좋았어요. 다우 3.3%.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3.5%. 그리고 뭐 S&P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딴 데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첫째, 이게 있었어요. 환율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화요일날, 월요일날 음봉이 났는데, 화요일날 환율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시장이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율이 왜 올라왔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송수석께서 얘기를 하셨죠. 첫 번째는 헤지펀드 관련된 부분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게임스탑에서 비롯된 헤지펀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은 움직일 게 별로 없죠. 하지만은 역외 달러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헤지펀드가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마진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쇼커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 수요가 발생이 되죠. 달러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였죠. 그러니까 게임스탑 매도 때문에 헤지펀드가 흔들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헤지펀드가 정말 흔들려서 그러면은 황금성 좋은 우리나라 쪽에 주식을 팔고 달러화까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아까 키스 리서치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9시 20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 MSCI 쪽에 싱가포르 상장 폐지와 이에 따른 FTSE로의 대체,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수급의 막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MSCI 관련된 이슈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고, 두 번째, 게임스탑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헤지펀드의 매도가 그럼 계속될 것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 따라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게 만들었었던 것은 환율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오늘 환율의 안정화와 기대감을 만들어 주었던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저는 수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출 데이터가 지수의 방향성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월 달에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IT 5개 제품 모두 다 성장. 그뿐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게 이번 1월 달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호조는 뭘로 작용을 하게 됩니까? 예? 뭐 직간접적으로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나타났었던 시장의 하락 요인이 무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슈와 함께 두 번째 수출 데이터의 안정적인 흐름을 통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생각보다 더 빠지니까 함부로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도 팔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행스럽게도 수급까지 돌아섰죠. 근데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프로그램 쪽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예, 비찰거래를 통해서 연기금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찰거래 매도를 좀 많이 진행을 시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급의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연기금은 뭐 비차익 매도를 계속해서 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비차익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시가총액 상단권에서 바스켓으로 물량을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의 완전한 수급 전환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거기에 오늘 코스닥 반등에 일조를 한 외국인들 그 중에 2600억은 비차익 매수였는데 사실은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 사실 빠르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영향력으로 회복을 했지만은 조금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시장이 반등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오늘 시장 내에서 회복세를 보인 섹터가 어떤 쪽인지가 더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머니투데이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 어떤 섹터들이 빠르게 회복을 했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기아차 9% 그죠? 그리고 뭐 이슈가 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좀 좋았어요. 예. KB금융 같은 경우도 회복세를 좀 보였습니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좋았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전국투자자연합회 예, 이쪽에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공매도 많은 기업들 셀트리온이라든지 HLB 얘기하면서 이러한 기업들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사실 이 기업들을 빼고서라도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늘 대부분 다 좀 좋았어요. 보시면은 셀트리온 에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찌젠 거기에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제넥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한참 동안 못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지수 상승과 함께 시장을 주도했었던 자동차 섹터와 함께 코스닥의 반등도 역시 바이오 쪽에서 나왔다. 근데 만약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연기금의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기금들은 사실 이럴 때 주식 비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주가 3천까지 올라와 있고 매일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연기금 투자 수익률 안 좋아 욕하고 있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투자자들한테 욕먹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 줄여놓는 게 베스트입니다. 얘네 입장에서는요.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끝나겠죠? 예. 보시면은 연기금이 진짜 며칠 연속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작년 12월 24일부터 팔았으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기금의 매도가 끝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럴 때 매도 나오는 게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급흐름인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군들 매수 매도가 들어왔는지 살펴보면은요. 예,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셀트리온이 오늘 3,500원 매수가 들어왔고 또 기관들이 1,1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들어올 정도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정도의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 그대로 뭐 개인 매수를 끌어당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 높았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정말 시달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러한 것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이슈일 것 같고요. LG와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들은 여전히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저희 백두산 수석 나오셨을 때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꼽고 가셨죠. 탄력도가 오늘 제일 좋았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건설주들이 난리였어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주가 다 좋았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함께 SK하이닉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차익 쪽에서 수급이 안 좋았다고 좀 언급을 드렸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단 바스켓을 좀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도가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반면 기관들은 한국전력, 호텔신라, 롯데케미칼 등등인데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 매도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들이 눈치가 좀 보였나봐요. 예, 공매도가 겁났는지 HLB,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아, 그리고 제넥신, 헬릭스미스 좀 낯설죠? 다 뭐죠? 바이오. 예, 바이오 종목군들의 매수가 오늘은 집중되는 하루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바이오 종목군들을 1위부터 4위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MCNEX와 같은 카메라 관련주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종목군들도 IT 관련 종목군들도 일부 매수를 좀 보였고요. 반면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었던 셀리버리가 반등했지만은 수급은 좋지 못했고요. 녹십자 랩셀 역시 지난주 어려운 시장 속에서 주가가 좋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위드텍, 박셀바이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했는데 사실 테마를 형성한 주요 종목군들의 매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메지온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죠. 여러 가지 희귀의약품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좀 커멘트를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진홍수석 나오시면은 메지온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때도 임상 관련된 이슈 이후에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뉴스 모멘텀이 부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또 시장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분 넘게 오셨어요. 매일매일 1000분 넘게 좀 찾아주시는 마감 시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도 공지드렸지만 내일은 또 제가 열심히 리포트를 골라서 9시 20분에 또 대포차 시간을 통해서 찾아뵐 겁니다. 8시 50분부터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기 전에 늘어난 또 시청자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